저는 전기수리공 김태원입니다. 제가 이 공장과 인연을 맺고 근무하게 된 것은 3년 전의 일입니다. 저도 남들처럼 대학에 진학해서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공부해서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멋진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상 취업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고 그러기까지는 고민도 많이 하고 정신적인 갈등도 겪었습니다. 참으로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선택은 그야말로 잘한 결심이었습니다. 직업훈련원에서 기능을 익혀 전국기능경기대회도 참가해 입상도 했습니다. 이때 저는 하면 된다는 교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3년 후 이 공장의 정식 사원이 돼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능을 마음껏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사협의회에 참석해 기능공으로서의 중요한 의견도 발표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시간은 보람을 안고 가는 시간입니다. 최근에는 퇴근 후에 근로청소년 회관을 다니며 취미로 목공예를 익히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깎고 다듬다 보면 예술품이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스스로 개척하며 조각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